신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트로 안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안 하려고 했어. 새해에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게 다인데 해가 지났고 이제 이 뭔가 이게 절기가 바뀌었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해가 바뀌는 것 자체는. 그래서 좀 뭐랄까 똑같은 날인데 맞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뭐 그런 텐션이라도 있어야 좀 사람 조심하면서 사니까 맞아요. 이런 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 그래야죠. 다 같은 날인데 그럼 어차피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봐야 다 못 지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 번도 세운 계획을 다 지키는 한 해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세운 것들보다 초과 달성하는 항목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전체를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해를 보내는 거는 진짜 이거는 웬만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컨트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획을 세워봐야 안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하고 살았던 게 우리 그 어렸을 때 방학 때 생활계획표 하루라도 지킨 적이 있냐고. 말도 안 되지. 하루도 안 지키지. 시험 기간 전에 공부 계획 하루라도 지킨 적이 있냐고. 단 하루도 지킨 적이 없어. 단 하루도 지킨 적이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적당히 세우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게 그래도 3일이라도 지켰다는 게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렇죠.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런 텐션으로 1월 한 달은 그냥 편하게 보내시라. 튜토리얼이다. 새해 튜토리얼. 아니 근데 이게 매년 하지만 전 좀 바꿔볼까 싶어요. 이 계획을 이제 실현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최소한으로 잡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제가 그 정도로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잖아. 현타 온다. 요것도 못 지키나 봐. 제가 진짜로 정말 현실적인 게 진짜 언제가 2013년인가? 2014년에 새해 계획이 딱 하나인 적이 있었어요. 6시 전에 자고 아우. 12시 전에 일어나자. 이게 유일한 새해 계획인 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쨌든 12시 전에 일어나는 게 목표면 그러니까 약간은 아침형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렇지. 그 바이오리듬이 개판인 상태로 사는 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12시 전에 일어나려면 충분히 자려면 한 4시쯤 잠들면 그래도 충분히 한 네, 8시간은 잘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못 지키더라. 새해 계획이 그거 하나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1년 동안 내가 목표로 세운 게 12시 전에 일어나고 6시 전에 자자. 이게 유일한 새해 계획인데 그걸 못 지키고 현타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해 계획을 빡세게 세우는 게 뭔지 알아요? 어차피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계획이 어려워서 못 지켰다라는 그럼 안 세우면 되잖아. 핑계라도 안 세우면은 인간구실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도대체 무슨 그런 핑계가 많아. 너무 쉽게 세우면은 못 지켰을 때 현타가 오죠. 사람이 참 똑똑한데 정말 쓸데없잖아요. 봐봐 잘 생각을 해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안 세워. 그럼 사람 구실 못하는 거에서 즉각적인 현타가 와.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쉬운 걸 세우면은 못 지킬 때 바로 현타가 와. 되게 어렵게 세우지? 그러면은 이거를 수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현타가 연말쯤에 조금 와. 아이 그건 아니다. 어차피 다 현타 오지. 그러니까 어차피 현타가 오는데 그래도 연말쯤에 조금 오는 게 낫지. 즉각적인 현타. 아 이거 계획도 안 세우고 내가 지금 너무 막 살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살진 않는다고. 도대체 이 논리는 무슨 논리야?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 꿈이라도 크게 꾸자 이거야. 이럴 때 내가 새해부터 내가 계획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뭐 늘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갑시다. 아 갑시다. 네. 자 갑시다. 올해는 뭐 이제 그래서 새해 계획이 뭐예요? 나 없어 지금은. 없어. 이거 봐 바로 없어. 즉각적인 현타가 온다니까. 아 지금 없어. 이제 곧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브루클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렌지우드. 줄목 두 번째 지금 브루클린 L 내추럴 모델이고요. 역시나 L 모델이라 라이브죠. 라이브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59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2.05kg, 두께는 101mm, 구프레티 뜰레는 76mm.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라 확실히 좀 컴팩트하죠. 이번에 하는 세 개의 모델이 전부 다 쉐입이 다릅니다. 드레드넛의 그랜드 콘서트의 다음 시간은 그랜드 오디터리움이에요. 자,
상판은 솔리드 스프루스, 다 탑솔이죠. 축구판은 레이어드 포페로입니다. 피니쉬는 바디에 글로스, 4개는 사틴, 4개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골드 타이캐스트, 너트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지판목재는 우방콜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안 나와 있네요. 자, 스케일 길이 지금 재보니까 650 나왔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PC맨에 플렉스 플러스 T EQ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우방콜.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디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쳐보니까 확실히 미들이 좀 적죠. 근데 얘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줄마다 색깔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드레드넛에서는 이게 다 같이 뭉쳐지는 느낌이 좀 있었다면 얘는 약간 줄들의 성향이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줄들이 약간 자기 색깔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좀 사운드가 스윗한 느낌이 좀 있어요. 지난 시간이 이제 좀 더 세계관이 좀 넓은 드레드넛이니까 크잖아요. 근데 그만큼 드레드넛인데 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좀 스윗한 느낌보다는 조금 네, 그 그렇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 맛이 좀 억센 느낌이 조금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요건 조생귤 느낌 있잖아요. 사이즈는 작은데 되게 단맛이 좀 많이 나는 느낌. 요즘은 타이백이죠. 타이백. 타이백이라 그래요. 타이백 귤. 그 기르는 용법 중에서 밑에 이제 깔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고 단 귤의 느낌인가요? 조금 더 단. 어쨌든 부담스러운 미들은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앰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앰프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이 기타 자체가 중음들이 많았어서 얘도 조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쳐볼게요. 그런 게 많진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약간만 빼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빼고 해볼까요? 네. 이거는 다 안 빼고 조금만 뺐습니다. 충분히 됐죠. 베이스가 부족하거나 하이가 부족하면 여기서 조정하셔도 조금 돼요. 잡아주셔도. 얘들은 네.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네, 조금만 민감하죠. 올려도 네. 네, 베이스를 살짝 더 올려보면 많이 올라가죠. 하이 살짝 올려보면 확확 먹어요. 사운드 좋은데요? 네, 좋아요. 네, 되게 맛있네. 맛있어. 달달해요. 네.
더비는 확실히 43 이제 반주하기에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잡기도 쉽고 네, 네. 맞아요. 스트로크를 쳤을 때 원래 드레드넛이 좀 더 스트로크 전용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사운드인데 이거는 오히려 그 지난 시간에 드레드넛은 미들 대역도 같이 컸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드레드넛 치고는 정체성이 강했고 맞습니다. 이 기타는 되게 그 GC가 약간 OM도 그렇듯이 스트로크보다는 약간 핑거라든가 멜로디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의외로 스트로크에 굉장히 네. 지금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바디 성향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운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까지 들어봤고요. 브루클린 L 내추럴 모델 영업 슈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게 타이백은 상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귤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어떤 뭐랄까 타이백이 뭐 뒤를 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용법을 타이백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다가 뭐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계속해서 빛 받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내가 귤을 안 키워봤잖아. 나한테 왜 자꾸 묻냐고 그래. 자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라니 형한테 같이 사실 때 됐잖아. 아, 됐지. 인정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아싸. 남은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아,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 제주도민들이 먹는 귤이 있어요. 본인들이 판매하는 거 말고 그 노지귤이라고 하는 노지귤 정말 작고 이게 귤 껍질이 거의 그 과육에 붙어 있어요. 아, 완전 얇은 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맛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맛있게 들려서 노지귤. 노지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스트로크에도 잘 어울리는 GC 바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오, 사운드가 되게 진하게 올라왔어요. 명호씨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6이고요.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67점, 66점 확 올라왔네요. 확실히 좋아졌죠. 네네네. 저번에 막 50몇 점, 네, 50점 대 후반 이렇게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쪽 가격대가 조금 더 오렌지 우드에서는 좀 강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에코가 63, 브루클린이 66.5. 혹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메이슨?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랜드 오디터리움이에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메이슨 SL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맞이 귤목 특집 오렌지 우드 3부작 마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네, 메이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